자, 앞에서 난근이가 지로님이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이 두 분의 경기도 굉장히 뜨거운 경기입니다. 유레카니가 노가리님의 경기죠. 처발려님을 쓰러뜨리고 올라왔습니다. 유레카, 롤충님을 쓰러뜨리고 올라왔습니다. 노가리. 사실 뭐 16강에서는 상대하기에는 뭐 이분들 실력이 뭐 더 출중하기 때문에 16강은 가벼웠죠. 하지만 8강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서로를 그만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인데, 자, 유레카님 어디서 지는 선수가 아니고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나루토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고, 자, 노가리님 뭐 노세돌 압박킹을 대적하면서도 신의 한 수를 넣었던 바로 그 노세돌이라는 별명이 만들어 노가리 아니겠습니까? 자, 유레카니가 노가리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방금 캐릭터 고르지 않았고요. 시간이 되면 이 모자이크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언더테일하고 UFC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노가리님은 오비토의 이타치, 오비토의 또 타치. 자, 유레카님은 페인의 또 타치. 페인과 이타치는 상당히 앞에서도 많이 어저께 많이 골랐었던 그런 캐릭터죠. 오늘 리그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어저께 고르셨던 픽 패스를 보여드렸었는데, 유레카님은 픽이 많이 돼있는 대세 캐릭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타치와 페인이, 오비토도 마찬가지고 거의. 자, 가득 깨주고요. 노가리 자, 지금 보니까 이타치는 좀 구별을 좀 해야겠는데, 보라색이 지금 노가리고요, 보라색 구름의 이타치가 노가리, 그리고 빨강색 구름의 이타치가 유레카입니다. 그쵸? 자, 화둔 옆으로 피해주고요. 유레카 좋아요. 자, 화둔 막아주고 카운터. 아우, 좋아요. 노가리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유레카를 상대로 체력은 밀리고 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죠. 분석이 딱 돼있어요. 자, 까마귀 대신 좋습니다. 노가리, 아, 노가리 조금씩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는 지금 노가리. 좋아요. 역전해 냈어요. 자, 장비 파기 됐고요. 아, 여기서 신라천정 2드까지. 아, 유레카 이거 좋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페인의 신라천정에 한번 들어가면서 따라왔고요. 그러나 화둔으로 따라가는 노가리. 아, 지금 뭐 유레카님도 화둔 써주고요. 자, 계속 들어가는 노가리 오비투어. 자, 페인의 신라천정 맞지 않았고요. 아, 그러나 화둔의 데미지는 맞았습니다. 노가리. 자, 좋아요. 아, 유레카 바꿔치기. 아, 마지막 바꿔치기 이거 썼어야 됐는데 유레카.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어차피 죽을 거면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야 됐어 지금. 이거 약간은 이거 마지막 살짝 흔들었고요. 유레카. 야, 이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한수 한수가 지금 뭐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요. 자, 페인으로 바꿔줄 유레카. 자, 이타치. 노가리님이 조금만, 근데 이타치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노가리님 빨리 죽여야 됩니다. 지금 유레카님 입장에서는 저 피로 계속해서 지금 데미지를 입으면 저 차이가 이제는 거의 뭐 배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폭비토의 잡기. 자, 신라천적이죠. 잘 뺐어요 지금 노가리. 자, 유레카님 지금 어디까지 밀리나요? 유레카님 어디까지 밀릴 생각인가요? 계속해서 오비토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대시 막혔고요. 자, 차크라 채워준 유레카. 자, 지금 노가리가 지금 바꿔치기 많이 이럴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유레카 지금. 자, 이타치 잡기 피해주고. 그렇지, 밀어붙이고. 와, 지금 노가리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이. 야, 유레카 바꿔치기가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유레카니 많이 힘든 쪽으로 가겠는데요. 마지막 바꿔치기인데, 와, 바꿔치기 하나 있고 이제 뭐라 그래, 가드하니까 잡기로 노가리. 아, 각성하는데요 유레카. 자, 이거는 페인을 쓰러 가는 거야. 페인 안 쓰나요 페인? 페인은 안 써요. 아, 그래도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지금 5분 5배는 날 것 같은데 이 정도 체력이면. 자 화둔 막아내고요 유레카. 자 오비토 있습니다. 피해주는 유레카 좋아요. 자 바꿔치기 해주면서 이타치 피해주는 유레카 카운터 맞았어요. 노가리 좋구요. 자 자크라체로 노가리. 자 페인이 뜬다. 페인 아 페인은 서포터로 지금 리더 체인지한 거구나. 자 까마귀 아 저런 까마귀 대신 맞는 것도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유레카님 지금 이거는. 자 그래도 화둔 들어갔고요 자크라 지워주는 유레카. 자 바꿔치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대가 들어오는 거 카운트 쳐야 돼 무조건. 지금은 유레카 시간을 벌어야 돼.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돼. 바꿔치기 없습니다. 바꿔치기 없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드네요. 자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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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인 신라 전정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각성 가는 것도 아 카운터 어택 맞았어요. 아 이거는 지금 노가리니 입장에서 이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거는 각 뭡니까 지금은 각성을 갈 것 같으니까 아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카운터로 빨리 가드를 깨버리고 마무리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 그 뭔가 첫 번째 목숨에서 유레카님하고 노가리님이 화둔을 이타치를 써주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보이면서 진짜 화둔을 막 맞아가면서 진짜 정말 개싸움하듯이 진짜 그런 진짜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노가리님께서 유레카님을 좀 분석을 하신 건지 약간 휘청거린 건지 유레카님이 아 다음부터는 노가리님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노가리님께서 유레카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폭주 오비토도 상당히 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노가리님이 1부 리그 세 번째 승격자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케이니가 난근기 노가리님이 1부 리그로 진출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1부 리그 영균인가 루이님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진출하겠는데요. 아 유레카님이 좀 너무 아쉽네요.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을 했는데 근데 뭐 노가리님도 진짜 응원 많이 했거든요. 두 분 다 리그 많이 출전했는데 이제 좀 올라가야 됐었고 대진표가 좀 운이 없었네요. 유레카님께도 많이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바람이 좀 있다면 어저께 표를 보면 지금 뭐 미나토도 그렇고 이타치도 그렇고 사스케 페인 미나토 시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픽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픽 횟수가 어저께 지금 기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또나토 또타치 또스케 뭐 또루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리더 체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둘이 나루토는 언제나 캐릭터 구별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어지면 어렵거든요. 구별이 임팩트가 강해져서 스톰퍼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좀 중복이 되지 않게끔 1부 2부 리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다양한 캐릭터를 좀 연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진행이 진짜 사실 버겁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죠. 자 배치고사 마지막 8강전 매치입니다. 영균이가 루이님의 매치인데요. 아 뭐 지금 뭐 채팅창에 리더 체인지는 없다라고 지금 영균이께서 못을 박는데 과연 이번에도 진짜 이루카 장인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아 맞서는 루인 과연 이루카를 유튜브 영상에서 좀 기다리는 동안에 공부를 했을지.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뭐 공개합시다. 그럽시다. 정말 무섭다. 이쯤 되면 진짜 조금 무서우려고 그랬나 진짜로. 와 진짜 한 1초 픽이다. 1초 픽 지리네. 첫 번째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좀 무섭다. 자 이루카에 그러나 사쿠라를 넣진 않았어요. 나루토 서포트로 넣어줬고요. 자 루이님은 지라이아의 친아대 2인인 3인이 아니라 2인인 투 서포트 못 고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루카는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뭐 상대가 루이님이기 때문에 이루카를 맞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쓰레기냐 저거 봐. 인수를 못 맞춰서 거기 밑에 앉아 있어야지만 유도를 할 수 있는. 일부러 저기를 가는 거거든. 상대가 대시를 박으면은 거길 지나가게끔 체크라 대시를 박으면 직선으로 달리니까 일부러 각도를 계속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영규님한테 게임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루이님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루이님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영규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캐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인술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러면 루이님이 지금은 모르죠. 아 내가 이기니까 계속 가서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럴 때 이제 안 가면은 진짜 사실 그냥 뭐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 해설을 들었나요? 아니네요 전혀. 루이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해설 또 이거 염탐하고 있나 또 봤더니만 또 그런 것도 아니네. 지금은 염탐을 했었어야죠. 아 카운터 맞고요. 이제부터 루이는 갈 수밖에 없어. 이제는 진짜 무간지옥이. 왜냐면 무조건 달려야 되거든. 체력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면 결국 판정패를 받게 됩니다. 시간상 자 친하대. 어우 야 이거 나선한 들어간 거 좋은데요. 자 이거 나선한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카운터. 와 야 지금 가드클래시를 카운터로 쳐버렸어요.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게임을 할 줄 아는 분인데 이런 걸 골라. 진짜 자 무간지옥을 만들어주겠다. 카운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영규. 좋아요. 아 그러나 바꿔치기 없어요. 자 바꿔치기 하나 썼습니다. 자 지금 이거 차크라 인술 차크라를 못 자자자자 나선한 좋고요. 루인 지금 무조건 되는데 왜냐면 상대가 차크라 지우면 인술 씁니다. 인술 쓸 여유를 주면 카운터 영규. 가드 클래식 게그 좋아요. 여기서 루인 마무리해야 돼. 와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나선한을 봤나 보네요. 점프를 해주면 피해주는 루인 좋아요. 이거 루인이 해내나요? 수리검 써야 됩니다. 루인 수리검. 자 영규 무조건 지금 가드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라야 나선한 못 보면 죽습니다. 아 여기서 수리검으로. 와 이걸 결국 루이님이. 야 이거 영규님도 일단은 체력적으로는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기세에선 졌어요. 자 일단 원다운 시켜냈습니다. 루인 루이님은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야 추가 데미지까지 좋네. 아 뒤에 나선한. 자 둘 다 이제 최종전입니다. 둘 다 원다운 시켜냈고요. 자 공중전에서 지라이야 많이 때렸어요 루인. 자 지금 그리고 영규님 지금 나선한 위치도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아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되어 있는 결계 법진. 무간지옥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나선한 써주고요. 자 거의 뭐 지금 자 가드 자 친화돼 있죠. 아 지금 잘 피했어요. 자 영균 바꿔치기 없고요. 리더 체인지 좀 해라 스톰스에. 아니다. 아 지금 뭐 근데 저는 리더 체인지 정말 안 하는 경기가 너무 좋아요. 해설이 질이 올라가잖아요. 아까 봐 진짜 리더 체인지를 똑같은 캐릭터만 해설하기 너무 힘들다고. 저는 영규님을 사랑합니다. 아 말하는 순간 리더 체인지를 배신 때렸어요. 자 이거 그러나 뭐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임팩트 있기 때문에. 아 카운터 치는 자 각성 갔고요. 각성 가서 지금 끝에. 와 영규님 이거 무슨 딜을 맞았죠 지금 순간적으로. 자 이 끝까지 가야 돼 각성 어디서 끝나. 각성 어디서 끝나. 끝까지 가야 돼 영규. 끝까지 가야 돼 구현자. 자 미소까지 데미지 들어가는 부분. 자 이제 끝났어. 자 추가 데미지는 어려워요. 역각성 이건 간단합니다. 각성 끝내고 이루카 가서 자크라 채워서 카운터 때려버리고 자크라 채워서 결계 법진 써주고요. 카운터 때리고 지라이아 피해주고. 와 카운터 타이밍. 야 루이님 못가요. 루이님 못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이님을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판정승 받는데. 아 루인 역전당했어요. 자 무간지옥이 시작됩니다. 무간지옥이 시작됐어요. 이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남은 시간 30. 어, 야, 영균 죽을 뻔했어요. 영균. 이거 진짜 한타 싸움. 이거 진짜 한타 싸움. 자, 차크를 채우는 영균. 수리검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요. 루인. 이거 수리검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차크라 수리검에. 자, 계속해서 결계 법칙 써. 영균! 와, 이걸 루인이. 야, 춘하대 생각보다 진짜 멀리뛰기 선수네 이거. 야, 인솔 거리가 한순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 가만히 있는 장면도 아니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 결국 정의 구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루이님께서 1부 리그로 등극하게 되네요. 야,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딱 한 번 나와서 1부 리그 갔어. 영규님은 세 번 나와서 한 번도 1부 리그를 못 갔는데 딱 한 번 나와서 지금 루이님이 아, 1부 리그를 진출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내가 웬만해서 루이님은 1부 리그 가면은 진짜 감동받고 진짜 인간 승리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나루토 리그 하면서 이런 쾌거를 거둔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 드리겠는데 아, 왠지 모른 슬픔? 진짜 영규님이 아, 지금 예, 약간 비방용에서 약간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느낌이 들고. 아, 그러나 영규님 같은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방송에도 사실 저런 선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똑같은 경기가 안 나오고 저도 해설하고 그게 또 MVP 경기로 올라가고, 어, 또 이제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방송에서도 이제 또 어, 많은 또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영균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잘 봤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4강전이 성사가 됐네요. 아, 케이님과 난극님의 경기. 케이님도 경기력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난극님 뭐 오늘 가는 거예요 지금. 아빠킹을 이겼던 지로를 쓰러뜨렸는데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가야죠. 자, 그리고 노가리님이 또 이렇게 유레카님 상대로 굉장히 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사실상 결승전 확정이나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루이님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루이님께서도. 아, 제가 볼 때 왼쪽은 조금 진짜 어, 기대가 되고 오른쪽은 일단 노가리님이 어, 루인이라는 물티슈로 신발을 닦고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결승전까지. 어, 한번 또 그래도 루인님이 한번 보여줘야 돼요. 1부 리그 되지 않았습니까? 결승 가면 진짜 이거는 어, 제로 리그죠. 어, 자, 4강전 들어가 봅시다.